뭔가 되게 자주 보던 건데도 너무 오랜만에 본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. 진가를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 드디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날이 된 것 같습니다. 지금 오히려 연습하고 같이 하면서 아 그래 이거다 이거야 그래 이거야 내가 위너를 하는 이유가 이거야. 공연을 하면 저희가 힘을 받고 이런 걸 되게 큰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힘으로써 제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일반인이었다면 무대 위에 서는 직업을 갖지 않고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그 특별한 감정을 어떻게 보면 누리고 있는다는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갈수록 책임감도 굉장히 깊어지고 감사함도 굉장히 깊어지고.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에 여러분이 안 계시다면 그게 가능한 일인가?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.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. 이 고마운 마음을 표현을 해야 될까? 생각도 많아요. 또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면 또 많은 여러분들이 안 해줘도 돼. 그냥 지금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또 감사하게 말씀해 주시지만 제 마음 그렇습니다. 항상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. 고맙죠. 감사합니다.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항상 팬분들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채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도 항상 위너와 함께 해주세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시다면 위너와 강승윤의 불꽃은 꺼지지 않을 거라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너무 사랑하고 고맙습니다.